자, 그럼 계속해서 알파 공략 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알파 공략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예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알파 공략주는 이 코세스라는 회사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특히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우선 코세스라는 회사는 이 반도체와 이 디스플레이, 이 제조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. 뭐 주요 제품으로는 이 솔더블 부착 장비라든가 이 레이저 가공 장비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자동화 설비 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. 일단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주가가 보통 이 삼성전자와 이렇게 엮일 때 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.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라는 이 시장의 믿음과 기대감은 여전하고요. 지난해에는 기대감으로 좀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면 이 올해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펼쳐나가는지 조금 구체화되는 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결국에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그 끝에 이 기술력의 끝에는 역시 반도체 관련 이런 이 회사들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.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 바로 이 마이크로 LED 이런 미니 LED 등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이 리페어 장비를 개발해서 상용화했습니다. 이 부분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좀 유일하게 최초로 이 리페어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. 보통 이 하나의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하나의 패널에 이제 수천 혹은 이 수억 개의 소자가 적용되면서 이 제품 양산하는데 그리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리페어 장비 기술은 이 필수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 이 메타버스 관련 이 VR이나 이 AR 기술들을 또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이 LED 쪽 이 TV 또 집중하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이 사업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. 그리고 어차피 금리 인상 시기에 이 회사가 이 메타버스라는 이 관련주로 자꾸 엮이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는 이 안정적으로 이 반도체와 이 디스플레이 이 고객사들 다양한 제품군들을 또 확보를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. 뭐 삼전이라든가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애플, BOE 등등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안정적인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고 실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전방에 반도체 공급망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수익성을 가로막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 고객사들의 이 마이크로나 이 미니 LED 관련해서 설비 투자에 힘입어서 점차적으로 수익성은 향상되면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정신이 없으실 수 있는데 보통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삼성전자와 부각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받을 때 한 번씩 이 메타버스도 올라줬는데요. 최근의 흐름은 다시 한번 이 힘을 모아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고 손절가는 이 11,000원 부근을 잡으시고 목표가는 15,000원 그리고 이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12,000원까지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 코세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